이 사람이 김용원 현 인권위원이고 그리고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강하게 네. 추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경찰을 폭행했어요 옛날에. 1990년에 당시에 그것도 어디서 폭행을 했느냐. 네. 룸사롱 카페 카메라 출동 같은 TV가 경찰과 함께 들이닥친 거야. 제보를 받고 들이닥쳤어. 들이닥쳤습니다. 네. 카페에서 검사 4명이 술집 종업원들 밀실 안에서 퇴폐를 조장하면서 지금 네. 퇴폐를 조장해서 네. 성적 퇴폐를 조장하는 그런 술자리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카메라가 기자들과 함께 출동을 한 거예요. 아니 경찰이 생각할 때 성적 퇴폐가 너무 심하게 가지 말고 너무 좀 어떤 정도였는지 너 누구야 하면서 오히려 적발된 이 검사가 네?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렇게 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인데 바로 이 사람이 예 지금 김용원 그러니까 김용원이 직접 때린 건 아니고 아니요 이상민 검사가 때렸다고 이상민 검사가 때렸던 걸로 돼 있는데요. 네. 이 폭행을 당한 경찰이 일기장에 쓴 내용에 의하면 김용원이었어? 검사에게 맞았다고 하는 기록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작을 한 거네. 후배 검사한테 떠넘긴 거네. 때린 것도. 이 검사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당시에 여기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김 검사가. 그래서 옷을 벗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당시 인권위원으로 저 임명을 받을 때 이것이 스크린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런 상태로 인권위원이 됐다는 것이 바로 한겨레 신문에 오늘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이 사람이 오는 8월 달에 국가인권위원장 차기 위원으로 강력한 후보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윤석열의 검찰 선배입니다. 이 사람이 군인권보호관으로 있으면서 윤일병 그 어머니 가족들을 고소하고 그리고 국가인권위를 완전히 지금 파행으로 끌고 가면서 온갖 막말과 뭐 3시간 동안 정상적인 회의를 완전히 망가뜨려갖고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데 차기 아니, 인권위원장이 되는 것이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이 더 끔찍해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 검찰로서 얘가 어떤 짓을 또 했냐면 네. 자기를 그때 당시에 취재했던 KBS 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기자를 함정 수사를 네. 해가지고 그 의혹이 있는 건데 네. 이 내용으로 예, 취재를 했었던 당시 KBS 기자에 대해서 예, 보복 의혹이 있습니다. 그 해당 기자가 폭행 혐의와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바로 그 구속을 시킨 검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 김용원 현 국가인권위원인데요. 그런 자가 41살서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 되려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전을 했는데 그 방식이 얼마나 집요하고 대단했는지 해수부 장관한테 사시미 칼도 보냈었어요? 65cm 짜리 예, 일본 돌을 보냈답니다. 일본 돌을 사시미 칼 정도가 아니라 일본 돌을 보냈대요. 사시미 회칼이 아니라 65cm 짜리 자결하라고. 그 자기의 그게 일본도 중에서 짧은 거거든. 짧은 칼. 긴 칼이 있고 짧은 칼이 있잖아요. 긴 칼은 등에 메고 짧은 칼이 여기 차고 다니는 게 있잖아. 그 짧은 칼이 65cm 정도 되거든. 근데 그걸 보냈어? 그게 할복용이야. 이게 진짜 이 새끼는 완전히 일본 문화에 또 쩔어 있는 새끼. 좀 하지 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날라는 진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상식밖에 황당무계한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이 사람의 살아왔던 인생 스타일 이 방식을 쭉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인권을 책임지는 이런 자리에 현재 차관급 인권위원을 한 것도 기가 막힌데 예. 이런 사람이 오는 8월에 차기 인권위원장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어디로 갈 것인가? 검사 선배인 윤석열의 검사 선배인 이 김용원이 즉시 물러나야 된다. 이래서 지금 국가인권위 제자리 돌려놓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용원이 즉각 물러나라. 이 김용원의 막말이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섰느냐. 거의 폭행이에요 지금. 예, 지금 보시면
전체 화면을 보이시죠? 예. 이런 말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합니다. 맞아요. MBC가 보도한 내용.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국가인권위 공식회의를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차관이, 차관급 상임위원이 공식회의석상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 너무 수시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기자협회 그리고 방송 그 기자협회 그리고 언론노조 얘기 왜 안 합니까? 죽여 가서 죽이라고. 이재명만 그냥 물어뜯지 말고 이재명은 자기가 피의자가 돼가지고 응? 그야말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고 있는 법원에서 하소연을 한 얘기야. 그렇구나. 그것도 애완견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받아적기만 하면 애완견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거고 인간적 항변이죠. 아니 이거에 대해서 그런 말도 못하면 아니 그건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현직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 더 문제 아니에요? 정무직 공무원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정무직 2급 공무원을 작년 9월까지 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이거는요 징계감이에요. 이거 감사원에서 감사 중징계 대상입니다. 근데 이런 발언을 하면 감사위원이 유병우. 아니 똑같은 새끼들이 그냥 아니 좀 욕하지 말라. 똑같은 날라리지. 우리는 너무 이 정의로워서 참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대통령의 검사 선배들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막 해. 나도 좀 검사 선배 좀 아니 후배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말 용서하면 안 됩니다.